지금부터 채소로 속을 채운 훈제 연어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제 연어노에 들어가는 재료는 예, 연어가 있고요. 자, 속 재료로 들어가는 무, 청홍피망, 당근, 샐러리, 예, 또 곁들여지는 채소로 양파, 예, 레몬과 파세리는 가니쉬로 들어가게 됐고요. 예, 양상추는 예, 곁들인 채소로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홀스 레드시 케이퍼 생크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양상추를 예, 싱싱하게 양상추를 찬물에 담궈 주시고요. 파세리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찬물에 담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연어 노을 속에 들어가는 예, 채소를 예, 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는 주어지지 않고요. 자, 두께는 0.3cm 정도로 예,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은 홍피마. 가운데 과육을 좀 칼로 이렇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예,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예, 껍질 쪽에서 칼질을 하게 되면 예, 잘 썰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피망 안쪽에 예, 칼로 예,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피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청피망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살 부분, 과육 부분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청피망도 마찬가지로 0.3cm 정도 채를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망도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당근도 채를 썰어서 자 당근이 원형으로 나왔을 때 당근을 채 썰기 위해서는 먼저 예, 면을 이렇게 쳐서 예, 썰은 면이 바닥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시고 예, 단면을 슬라이스 하게 되면 예, 안정감 있게 이렇게 당근을 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예,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예, 같은 크기로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도 채를 썰어서 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샐러리도 예, 겉에 있는 섬유질을 예, 벗겨내신 다음에 예,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예, 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리를 예, 이렇게 포를 뜨듯이 이렇게 해서 주어진 채소의 길이는 예, 개의치 마시고 두께만 0.3cm 두께만 유지를 하시고 이렇게 연어 노래 들어갈 채소를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어 노래 들어갈 채소는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양파는 예, 다져서 소금물에 잠깐 담근 후 예, 매운맛을 빼고 예, 물기를 제거를 하고 예, 가니쉬용으로 준비를 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다져서 물을 좀 부으시고 예, 소금으로 예, 양파를 살짝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을 썰어서
가니쉬 용으로 준비를 한쪽은 가니쉬 용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네모를 나머지 한쪽은 홀스 레드 크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를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연어를 슬라이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는 연어 나이프를 이용해서 연어를 슬라이스를 하게 되는데요. 지참 목록에 연어 나이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이런 연어 나이프를 꼭 지참을 해 가시고요. 연어는 이렇게 토막이 나오게 되면 엇비슷하게 어슷썰기로 연어 나이프를 이용해서 연어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어가 살짝 냉동이 된 상태에서는 슬라이스 하기가 쉽지만 시험장에서는 여건상 연어가 완전히 녹은 연어를 슬라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연어 나이프로 연어를 얇게 어슷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어가 준비가 됐으면 홀스 레디쉬 크림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겨자무인 홀스 레디쉬를 수분을 좀 짜주셔야 됩니다. 홀스 레디쉬에 수분이 많게 되면 나중에 크림 소스가 너무 수분이 많아서 질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홀스 레디쉬 수분을 좀 짜주시고요. 이렇게 수분을 짜서 홀스 레디쉬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제 생크림을 휘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생크림을 넣어서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서 생크림을 휘핑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휘핑된 생크림을 준비가 됐으면 자 생크림을 넣고 여기에 물기를 짠 홀스 레드시를 넣어 주시고요. 자 레몬즙을 살짝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첨가를 해 주시고요.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홀스 레디쉬 크림을 만들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스 레디쉬 크림도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를 물에서 건져서 먼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고요. 자, 양상추 싱싱해진 양상추는 면보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파세리도 찬물에 건져서 물기를 살살 닦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발을 이용해서 연어 노를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발에 넙을 이렇게 한번 씌우시고요. 먼저 썰어 놓은 연어를 기름기 없이 연어 놀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연어의 기름기를 이렇게 한번 마른 면포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기를 한번 닦아주시고요. 연어 놀을 편편히 놓아서 겹치도록 썰었을 때 잘라지지 않도록 겹치도록 이렇게 편편히 놓겠습니다. 이렇게 연어를 겹쳐서 가지런히 연어를 김발에 놔주시고요. 여기에 썰어 놓은 채소를 속을 채우겠습니다.
색감을 맞추셔서 이렇게 가지런히 썰어놓은 채소를 가지런히 놔주도록 하시면 됩니다. 채썬 채소를 골고루 그리고 가지런히 이렇게 채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채소로 이렇게 속을 채우시고요. 자, 이 채소를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어 살이 이렇게 부서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말아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연어를 김발을 이용해서 말아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곱게 다져서 엷은 소금물에 담궜던 양파는 물기를 좀 닦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를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를 한 켠에 먼저 깔아 주시고요. 아까 준비한 양파를 한쪽에다가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파슬리도 한쪽에 이렇게 예쁘게 놔 주시면 되고요. 레몬도 한쪽에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연어 놀은 6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2등분 크기에서 이렇게 반을 먼저 잘라 주시고요. 이 반을 가지고 3등분을 내서 같은 크기가 될수 있도록 연어 노를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등분으로 자른 연어를 보기 좋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접시에다가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어를 세팅을 했으면 이제 홀스 레디시 크림을 여기 세팅한 데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좁으면 연어 위에다가 살짝 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시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홀스 레디시 크림을 올려주시고요. 케이퍼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케이퍼까지 뿌려서 채소로 속을 채운 훈제 연어 노를 완성을 하였습니다.